다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산문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문정신. 시, 산문, 조금 다르죠. 요새 산문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산문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담백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이 구질구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담백한 것, 소박한 것, 꾸밈이 적은 것, 그렇게 해야 이런 사람은 감동이 있다, 이런 것이고. 너무 글이 화려하다든지, 수식어가 공포하면, 읽는 사람들 몫이 남지 않죠. 그것은 느끼는 것은 읽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글 쓰는 사람은 먼저 글 속에서 흥분해 버리면, 우리 읽는 사람들은 뭐 별도로 흥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뭐 눈물 흘리고 다 하는데, 우리 관객이 뭐 눈물 흘리겠습니까? 대신 눈물 흘리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기사 문장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적인 문장, 산문,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우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형의 글이 우리나라에 참 많으냐 하면 이런 유형의 글이 많아요. 김길동 총장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임기 3년을 다 못 채우며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못 채우며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중도 하차했다라고 쓰면 될 텐데,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중도 하차하면 불명예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꼭 강조를 해줘요. 강조를. 이게 산문정신이 안 되어 있는 글이죠. 구질구질한 글이죠. 뭐 이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하다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날 정도로 건강하다. 그는 출장을 도맡아 다닐 정도로 주인의 신임이 두텁다. 그는 천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의 100대 인물로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유의 기사가 의외로 많아요. 이건 뭐냐, 자기가 쓰는 글이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강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는 한국은 100대 1로 뽑혔다 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말할 거 아닙니까? 100대 1로 뽑힐 정도로 훌륭하다고 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문장. 요것만 고쳐도 우리나라 문장이 좀 펴지 않을까. 그런데 김정일이 상해 시찰을 하면서 천재 개벽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북한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PR 문장이죠. 이게 기사 문장에 나옵니다. 이러면 상해 시찰을 하면서 천재개벽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야지.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했을 정도로 북한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뒷부분은 완전히 뭡니까? 해석에다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도 이렇게 되지도 않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신이나 금전적 신용이 약한 사람은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신의와 신용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은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것은 물론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마저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기업인에 대한 글을 제가 안 쓰는데요. 지금 이 들으시면은 뭐 별 무리 없이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낭비가 많은 것입니다. 요걸 제가 한번 줄여보니까 딱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는 신이나 신용이 약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해두었다. 그런 이들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인화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첫째, 원래 문장을 봅시다. 그는 인간적인 신이나 금전적 신용, 인간적 신이, 여기 인간적인 필요 없잖아요. 신이는 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지. 인간과 동물과의 신이가 있습니까? 그는 신이, 그 다음 금전적 신용, 신용은 다 금전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만 빼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빼버리고 금전적 빼버리면 좋다. 약한 사람은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을 했다. 이것도 약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많은 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산문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문정신은 담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쓰는 용어 중에서 상투적인 용어가 많아요. 상투적인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어렵다고 할 때 꼭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을 써요. 하늘의 별따기. 옛날에 70년대에 정보부라는 조직, 이 국정원의 정신이 안기부, 안기부의 정신이 정보부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정보부는 이 언론에 간섭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 간섭을 많이 했어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기자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요새 무슨 그때 담배 풍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담배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보부에서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야 하늘의 별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하늘의 별 한번 따봐라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늘의 별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따기는 지금도 우리 언론에서 가장 애용하고 있는 상투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국세청 조사관은 장부를 압수하겠다. 이걸로 해서 기자가 누구 편이라는 단문을 알 수가 있죠. 느닷없이, 이건 나쁜 의미입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국세청 조사관은 아, 기자는 국세청 조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편향된 기사로 보고 읽기 시작하겠죠. 기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한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좌우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독자들이 읽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사 몇 문장 읽어보다가 문장 느닷없이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 기자가 누구 편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안 읽는 사람이 많아져 버려요. 이 기자는 어느 쪽으로 쓸 것이 뻔하니까 읽기 쉽다. 그것은 기자의 자기 풍로죠. 나는 이런 경향의 기자입니다. 이래버리면 안 읽게 되죠. 그러나 논술이나 이런 건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가끔 그 신문사 논술을 보면은 양쪽 의견을 그냥 양비론적으로, 양시론적으로 소개를 해놓고 자기 의견이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논술로서는 안 맞죠. 논술은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주장을 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사를 논술식으로 쓰고, 논술을 기사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몇 개 가지고, 오해를 안 불러서는 안 부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은 아닐 것 제가 짧은 문장을 강조를 하지만 기사에서는 짧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장르에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소설 쓸 분들도 있고 수필 쓸 분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짧은 기사 짧은 문장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장은 원래 긴 문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이 문장이나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숨 막히지 않고 별 무리 없이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 흐름이 유지만 되면 긴 문장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긴 문장이 아주 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온 소설 문장 중에서 긴 문장이 많은데 읽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왜냐? 흐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장 중에 제가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게 누가 쓴, 윤상석 씨가 쓴, 산대라는 소설입니다. 산대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제가 대화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대화가 한 문장인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듣기는 앞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궁을 시켜서 꾸리게 하고 축대 위에 서서려니까 사랑해서 조부가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특기를 보고 예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꼴을 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 따위 뿐이냐 하고 문사를 찌푸리는 못마땅하다는 잔소리를 하다가 아범이 꾸리는 이불로 시선을 돌리며 놀란 듯이 예예 예,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이불이냐 하며 가서 만져보다가 당치 않은 삼동주 이불이 다 뭐냐 주석이란 내 낯새나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가외 저런 것을 공부하는 애가 외국으로 끌고 나가서 더럽혀 버릴 테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각머리가 쩝쩝하며 부엌 속에 죽치고 섰는 서인은 죽치고 서있는 손주 며느리를 쏘아본다 여기 한 문장입니다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흐름을 타면은 긴 문장도 좋다 그러나 기사 문장에서는 이런 건 좀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기자, 잡지기자, 신문기자 10년, 잡지기자는 뭐 한 20년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신문기자 생활을 할 때는 지면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줄일 거냐 어떻게 하면 제일 맨 앞에 또 쓰다 보면 뒷면을 뒤에서 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을 거냐 그래서 옆 피라미드로 기사를 쓸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다가 잡지에 오니까 아주 길게 쓰게 됐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 이게 길게 써도 좋구나. 두 번째 좋은 거는 신문기자 생활하면 하루하루가 쫓기는데 야, 일주일 동안 한 것만 취재할 수 있는 직장도 있구나. 30분 만에 교통사고를 요약해가지고 전화로 기사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주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취재하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일주일 동안 취재하면 매일 특종을 하겠다. 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건 월간 기자. 그래서 저는 주간이든 월간 기자든 특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반드시 특종을 할 수가 있어요. 신문기자들이 특종을 못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귀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은 기자의 그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은 짧은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 긴 글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긴 글을 쓰다가 짧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잡지 기자를 하다가 신문사로 가면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신문에서 잡지로 오면 그동안 압축되었던 이런 힘이 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잡지 기자는 재미가 있죠. 저는 잡지처럼 재미있는 매체가 아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지라는 매체의 장점은